저기 그쪽 아니거든요? 네? 이쪽이에요. 아, 그 손이 그손 같아서 빨리 말을 하지. 여기서 일하는 거요? 공식적으로는 어제까지 일했죠. 당신은? 뭐말안 해도 좋아요. 지금부터 뭐할 거죠? 그거네요. 놀아요, 우리. 내가 왜 당신이랑 놀아야 되죠? 누구랑 뭐라고 놀아야지 하는 얼굴이에요, 지금. 내가 놀아준다니 고맙지 않아요? 항상 그렇게 자신만만해요? 자신만만하면 뭐예요? 늘 깨지는데. 싫다면요? 그럼 어쩔 수 없고. 누구랑 뭐라고 놀아야지 하는 얼굴이에요, 지금. 내가 놀아준다니 고맙지 않아요? 항상 그렇게 자신만만해요? 자신만만하면 뭐예요? 늘 깨지는데. 싫다면요? 그럼 어쩔 수 없고. 6시 이제는 출발해야 돼요. 약속 있어요? 내가 왜 그걸 그쪽한테 말해야 되죠? 아까 보고 있던 책이 뭐였죠? 무슨 책? 당신 손베개 책. 왜 나한테 술을 산다고 했어요? 이름이 뭐예요? 여자요. 예쁘네. 그쪽은요? 남자. 휴지. 어우, 태권브이다. 태권브이가 태권도 몇 단인지 모르죠? 100단? 3단이요. 겨우? 태권도 협회 어르신들이 태권브이 만나를 보면서 실제 신상을 봤더니 3단 정도래요. 백설공주 목에 걸린 독사가가 왕자의 키스 때문에 빠진 줄 알죠. 그럼요? 섹스 때문이에요. 지나가던 왕자가 죽었던 공주 등산해 봤더니 3단 정도래요. 백설공주 목에 걸린 독사가가 왕자의 키스 때문에 빠진 줄 알죠. 그럼요? 섹스 때문이에요. 또 옆에 어르신들이 백설공주 만화를 보면서 실제 신상해 봤더니 3단 정도래요. 백설공주 목에 걸린 독사가가 왕자의 키스 때문에 빠진 줄 알죠. 그럼요? 섹스 때문이에요. 지나가던 왕자가 죽었던 공주 덮친 거라니까. 심하게 몸이 흔들리니까 목에 걸렸던 사과가 콱 빠진 거지. 난 이런 낡고 오래된 것들을 보는 게 좋아요. 왠지 마음이 편해지거든요. 낭만적이네요. 낭만 무지 좋아한다. 나이도 어리면서. 내 나이 알아요? 나보다 1살 어리잖아. 당신이 몇 살인데? 당신보다 1살 많다니까요. 야, 만만치 않은데. 사지절단하고 좀비 나오고 피 튀고. 난 그런 영화 질색이에요. 현실은 더 끔찍한데요, 뭐. 설마 사람 괴롭히면서 즐거워하는 타입은 아니죠? 가끔 그러고 싶은 충동이 있긴 하죠.